이태원 참사로 희생된 우리 국민 130명의 장례가 오늘 마지막 한 분을 끝으로 마무리된다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밝혔습니다. 외국인 사망자 장례는 26명 가운데 17명이 완료됐습니다. 참사 부상자는 어제보다 한 명 더 늘면서 중상 33명을 포함해 197명이 됐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국가 애도기간이 끝났지만 유가족과 부상자 지원을 끝까지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해 마련된 서울시내 합동 분향소에 지난 6일간 11만 7천 명이 넘는 조문객이 다녀갔습니다. 합동 분향소 운영이 끝난 어젯밤 10시까지 서울광장과 25개 자치구 분향소를 찾은 조문객은 11만 7,61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서울광장 분향소가 3만 8,283명, 25개구 분향소가 7만 9,336명이었습니다. 서울광장 합동분향소 등 대부분의 분향소는 국가 애도기간 마지막 날인 어제 운영을 종료했지만 이태원 인근 녹사평역 광장 분향소는 오는 12일까지 연장 운영됩니다. 경찰은 이태원 참사 특별수사본부에 13명을 추가 투입해 514명의 대규모 수사 조직으로 확대했습니다. 특수본은 참사 당일 상황을 재구성하고 사고 이후 관리 책임자들의 동선과 보고 체계 작동 여부 등을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